여름 끝 이제 늙기 시작 이때쯤 돼서 제가 항상 꺼내드는 비밀 병기 같은 애들이 있어서 아 이건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저는 우울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화가 날 때 폭식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걸 집어들어요. 내가 예쁘기라도 해야지. 화가 나고 막 미치겠는데 내가 못생겨 막 더 싫단 말이야. 스페셜 케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 있어가지고. 찐! 제가 일단 세안을 하고 왔잖아요. 세안을 뭘로 했냐?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세안을 했습니다. 평소에 약산성 좋아요. 근데 약 알칼리 세제가 좋은 건 깨끗하게 피지라든지 노폐물들을 제거해줘서 좋거든요. 여름에는 약 알칼리 한두 번씩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엔자임 효소 세제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효소 세제가 대부분 보니까 약산성으로 많이 쓰세요. 효소는 안정화가 되려면 약 알칼리성일 때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부터 안 열어지나요? 미안합니다. 깨끗하게 세안을 했고 이 다음에 가장 먼저 뿌려주는 거 미스트. 제가 갖고 있는 미스트 중에 고가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뿌려줍니다. 르뮤라는 브랜드인데요. 에스테틱 브랜드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아마 보여드리는 것 중에 에스테틱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약간 식초 냄새가 시큼하게 나네. 이게 뭐냐면 전해질이에요. 피부에 원래 갖고 있었던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면서 미스트 뿌리면 더 날아가거나 좀 무공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쫙 흡수가 되는 우리 체액하고 비슷한 밸런스를 맞추게 해주는 미스트 쓰셔도 되고 뭐 스킨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랑 다르니 예. 너무 흥미롭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화가 날 때라는 겁니다. 피부 스페셜 케어가 아니라 내 피부가 예뻐져 있잖아요. 내가 예쁜데 뭐가 대수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 각질 제거가 예전에는 안 해도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탈락을 시켜주니까. 저도 나이가 벌써 많이 넘었답니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피부에 턴오버 주기? 그게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각질이 쌓여요. 죽은 세포는 제때 탈락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각질 제거를 매일매일 해주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하는 편인데 이것도 르뮤 제품인데 각질 제거 성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만델릭 에시드라는 성분이 들어가고 이게 보습기능 되면서 각질 제거 그리고 뭐 항노화, 광노화 이런 데 좋은 성분이라서 일주일에 한번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셔서 쓰는 타입으로 아예 세트로 나와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제품이 두 개가 아니라 얘를 여기다 붓는 거예요? 네. 세게 닦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최근에 코 주변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였어요. 관리를 해줘도 그런 부분에 닦아주면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죠. 저자극을 참 좋고 진짜 에스테틱에서 받는 딱 그 느낌이 있어요. 필터도 없이 피부가 도자기 처럼 좋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재수없어. 자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해줬습니다. 충분히 보습감을 주면서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뭘 발라도 들어와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 비밀병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줄렌. 아줄렌 성분 들어간 게 사실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비싼데 아줄렌이 무려 6만 ppm이 들어간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아줄렌 색깔이 이렇죠. 여기다가 리포존 히알루론산까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애였어요. 홍조 엄청나죠? 자외선을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에 열감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피부가 열이 받으면 진짜 그래서 여름 끝에 늙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응? 오 너무 좋아. 와 이거 진짜 즉각적으로 냉각을 시켜줘. 해줘요. 갑자기? 그 아줄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줄렌의 재생 능력은 정말 탁월하죠. 저는 아줄렌을 한 여름에보다 9월, 10월, 11월 이때 쓰는 것 같아요. 달궈져 있는 게 오래가는 피부에 아줄렌 무조건 추천. 갱년기 언니들 있죠? 그리고 열감 홍조 많은 동생들 무조건 추천해드립니다. 손으로 발라도 괜찮아요. 아 진짜 바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향도 향이고 피부를 진짜 차가운 빙하수에 넣었다가 뺀 것 같은 느낌. 이 좋은 성분을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기기를 한번 돌려주는데 마데카 프라임 흡수 모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드예요. 왜냐면 정말 눈으로 흡수되는 게 보이거든요. 아줄렌 성분은 내 피부에 흡수됐을 때의 효과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정성스럽게 기기를 돌려줍니다. 사실 기기라는 게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으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흡수가 되고 있구나. 점점 이렇게 찌릿찌릿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기기 돌리는 거 네 저도 귀찮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딱 우기고 나니까 쓸 수 있더라고. 왜냐면 내 피부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껴지니까. 동자부세요 관리도 해보고 갈바닉 관리도 해봤지만 흡수가 이렇게 찰떡같이 되는 기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집에 있는 기기 혹시 안 쓰고 있는 기기 갖고 계시다면 좀 꺼내세요. 그냥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로도 마데카 프라임 2차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 이런 요청이 너무 많으셔서 8월 24일에 진짜 딱 하루만 열어드리게 됐어요. 보통 5일은 열어주시잖아요. 안 된대요.
가격 그렇게 좋게 주셨으니까 됐다. 인피니티도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줄렌 어느 정도 먹여주고 나서 탄력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줄렌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집속 초음파 관리를 해줄 건데요. 근막까지 건드려줘서 피부의 재생과 콜라겐 생성,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관리. 그래서 부스팅 젤을 한 번 더 발랐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니까 훨씬 아줄렌 흡수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빠른 거 느껴지죠? 이거 관리하는 영상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 기기가 뭐냐 질문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때 기기 리뷰했을 때 보여주셨던 거 맞아요. 마데카의 인피니티. 이거 무한샷이구나. 홈세라 제품 꾸준히 썼다가 카트리지 교체를 했더니 99만원 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리뷰하다가 얘를 샀는데 손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고 제가 정말 되게 오랫동안 했던 마사지인데 진짜 별거 없는데 막 전문가들이 하는 막 그런 건 아니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에스테티션한테 배워왔거든요. 그냥 이거 바른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눈썹, 앞머리 여기를 눌러줘요. 혈액순환 되면서 붓기가 빠지는 잔주름에도 좋은 마사지거든요. 눈썹 끝머리, 눈 앞머리 있죠? 온폭 페인 부분 여기를 눌러주세요. 눈이 맑아집니다. 밤에 하셔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셔 하셔도 좋아요. 눈끝 뼈 있는 부분, 눈끝하고 귀 사이에 관자놀이 있죠? 여기 진짜 정말 이 콧망울 바로 옆에 있죠? 여기를 눌러줘요. 지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 부분을 콧망울 아까 이어지는 부분하고 광대까지 V자를 그리면서 위로 올려주세요. 어려우면 이렇게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못 맞거든요. 매일매일 좀 관리해주는 걸로 얘를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팔자주름이 정말 흐려지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턱 중앙에서부터 쭉 올려주고 귀에 좀 걸어준다는 생각? 얼굴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액순환 되게 이렇게 쓸어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돼서 그런지 얼굴이 안색이 좀 맑아져 있거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목 앞부분, 근육 있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꼬집어주세요. 이러면 잔주름 예방에도 정말 좋아요.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딱 해줘도 뭔가 생기도다 보이지 않나요? 아침에 해줘도 좋기 때문에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뭐가 좀 발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살짝만 닦아줄 건데 집에 있는 해면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닦아줬죠? 아줄렌이 피부에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는 게 피부의 열감도 되게 낮아졌고 컨디션이 확 올라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딱 꺼내두는 건 뭐냐면 이 성분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이붓겠다 하는 성분. 뭐 고기능성이요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뭐 EGF도 괜찮고 펩타이드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전 요즘 이제 속탄력이나 속건조가 너무 있어가지고 히알루론산 제품을 발라볼 거예요. 히알루론산 제품이 분자량이 크기도 하고 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도가 좀 짙은 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질 제거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떤 거 발라도 진짜 쫙쫙 먹어들어요. 점점 스트레스가 풀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쓰는 모델링팩을 해줄 건데 모델링팩 해주기 전에 각질 제거 제대로 돼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 거 아시죠? 이 제품이 스피루리나 함량이 높아서 에스틱에서 한번 써보고 제품이 괜찮아서 쓰다가 가성비 좋은 것도 많아요. 올리브영 제품도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싱 제품이나 이 이타카 제품 왔다 갔다 쓰는 편입니다. 그냥 한 컵 정도 넣어요. 모델링팩이 참 좋긴 좋은데 귀찮아서 그냥 하지 뭐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델링팩을 굉장히 좋아해요. 모델링팩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타카 제품은 보습력이 제일 좋은 제품이고 내가 먹이고 싶은 성분을 밀폐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좋은 성분을 넣어주고 밀어주는 용도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진짜 스피루리나 색이네요. 네. 진정에는 모델링팩만한 게 없죠. 그걸부터 이렇게 바르시고 약간 매생이 같지 않아요? 매생이 얻는 느낌? 턱 해주신 다음에 입은 아예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아직도 이 촉촉한 거 보이세요? 모공 사이가 완전 딱 채워지니까 모델링팩만한 게 없긴 해요. 그리고 완전 수분 밀폐력이 너무 좋다 보니 이거를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20분 정도가 맥스라고 봐주시면 되고 너무 얇게 바르지 마세요.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도톰하게 바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모델링팩을 너무 좋으니까 일일 일팩을 이 귀찮은 걸 굳이? 떼어내면서 자극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앞단계들이 제대로 내 피부에 먹었어요. 마지막 단계 재생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주닥 제품입니다. 대부분 이제 재생크림이 텍스처가 꾸덕한 편이거나 바르기 조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텍스처도 좋아서 잘 쓰고 있고 제가 늘 마무리 크림으로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판테놀 세콜지 이 제품 성분까지 들어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덮어주기가 참 좋습니다. 모공이 입을 싹 이렇게 마무리 단계까지 하고 나서 잠을 자잖아요. 모든 세상 시름이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미스트 한번 더 뿌려도 돼요.
이렇게 스페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안색이 확 밝아져 있고 탄력감이 올라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못해도 열흘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모공이 없다라는 얘기를 나이 40 넘어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끊임없이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결국 내가 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독자님도 같이 스페셜 케어로 꼭 이 제품이 아니라도 괜찮은데 이런 큰 뼈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좋아지는 거 쉽다. 여러분 굿나잇.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